북한 눈치 보느라 이름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군의 총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이게 일련의 분위기라는 겁니다. 북한이 더욱더 자세하고 더욱더 상세한 포탄의 발사대 사진까지 공개했는데도 우리 군은 포탄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있습니다.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. 지금 북한이 더 자세하게 공개했죠. 거의 모자이크를 북한이 다 벗겼어요. 친절하게 다련장 포탄 발사대 차량까지 공개하면서 우리가 쏜 거 포 맞아. 조작설 비웃듯 선명한 사진과 함께 이례적으로 방사포탄 재원까지 공개를 했어요. 김 위원장이 대구형 조종 방사포 시험 사격 시도를 보냈다. 북한이 연일 포탄 쏘면서 이번에 쏜 거 우리 미사일 아니야 대포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군이 여전히 탄도미사일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. 군의 분석이 지금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완전히 빗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지금 그게 걱정이에요. 네, 지금 우리 정부가 연일 얘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북한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소리야? 라고 하면서 사진을 다시 공개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? 북한은 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하고요. 그리고 나서 방사포를 발사하면서 우리 군을 교란시킬 수 있는 이 무력 증강에 대한 모습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이 저와 같은 상태로서 고도를 점점 낮춰서 우리 대한민국을 타격할 수 있는 무력 증강에 나서고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를 방어할 수 있는 건지 등에 대한 얘기들을 같이 진전시켜야 되는데 여전히 제대로 된 재원 분석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약간 충격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. 이 모든 것들이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이름을 짓지 못하는 문제까지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. 이제 국회에서 조만간 운영이 국방위 등이 열리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. 그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국회에서 좀 면밀하게 따져 물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. 이거는 제가 짧게 좀 군의 입장을 대변해 드린다면 사실 이제 방사포가 맞기는 하지만 방사포에 유도 기능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군은 탄도 미사일로 보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혀 북한군의 재원을 못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대포라는 것을 그냥 날아가는 끝이 아니라 이게 유도 기능 때문에 탄도 미사일로 분류하는 거다라는 거 군의 발표를 좀 인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단지 이제 우리에 대한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군이 어떻게 대응냐 그걸 봐야 되는 것이지 방사포냐 탄도미사일이냐 그건 좀 쟁점과 좀 벗어난 것 같습니다. 이제 한미 동맹 훈련의 이름을 정하지도 못하고 공개하지도 못하는 것 제가 참 좋아하는 시 중에 김춘수 선생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.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하나의 몸짓이었다.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자 그는 나에게 와서 한 송이 꽃이 되었다. 이름이 그만큼 중요한데 이름 못 붙이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.